웃긴 게 그 네. 그림이 많다고 해서 네. 센 애들은 아니에요. 키도 조그만하고 네. 되게 얄쌍한데 네. 진짜 건들지도 못하는 애들. 자, 학고 채널인 세영 캔더가 전주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우리 전북 폴리스 강준희 형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전북 검도회 회장님이시자 변호사 정읍시 검도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전주 소년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현남이라고 합니다. 소년원에 근무하시는 네네네. 야, 그 우리 재민이들이랑 말 안 듣는 그 꼴통 재민이들 네. 많이 있겠네요, 그죠? 보통 거기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꼴통 짓을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 학교에 반에서 남다긴다 하는 동료들이 친구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때 무서웠잖아요. 네. 저는 직접 쭈그렸으니까. 아, 네. 그렇죠. 쭈그렸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또 전교로 노면은 네. 또 쭈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전교에서 노는 애들이 네. 저희 소년원에 오면 네. 쭈그려요. 아, 보통 거의 한 열에 아홉은 정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좀 그 쭈그리가 아닌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요? 그 기세가 틀린 애들이 있어요. 기세가 뭔가 남다른 네. 남다른 애들이 있어요. 네. 하다못해 채터민 탈북자 네 사선을 넘나들어 왔던 친구들이라 야. 애들이 기가 세요. 확실히 요즘 저희 우리나라 친구들이 좀 면약한 거 같기도 하고 재민이죠. 네, 재민이들이 네. 기세는 또 얼마 안 되는데 네. 까오는 살아있는 우리 재민이. 네. 그림을 좀 많이 그리는 편이군요. 아, 요즘 엄청 많이 엄청 많이 그리죠. 네. 레터링 하는 친구들은 귀요미들, 붕어, 용 이런 쪽 하는 친구들은 네. 그냥 이렇게 스탠다드 보통의 애들이고요. 전신은 네. 좀 힘들어요. 걔네들은 인정. 인정. 강현선이 보시겠죠. 그 범죄자들 그런 그림 그린 범죄자들 많이 보셨나요? 저는 어디서 많이 써요? 아, 그렇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많이 보셨나요? 아, 저는 그림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네네네. 많이 물어봤어요. 안 아프냐고. 네. 또 이 문신 중에서도. 발 밑에 쪽 있잖아요. 막 네네. 오금 쪽. 이쪽은 몇 배가 아프대요. 이쪽에 그림 있는 애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도 있구나. 네. 소년원에도 그 전신을 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 그럼. 그럼 걔네들은 좀 약간 거기서 좀 약간 포식자에 좀 위치해 있는. 웃긴 게 그 네. 그림이 많다고 해서 네. 센 애들은 아니에요. 키도 조그만하고 네. 되게 얄쌍한데 네. 진짜 건들지도 못하는 애들. 그럼 뭐 그런 친구들 이렇게 깜빡 안 해서 꼴통 지나면 들어가게 막 좀 멍둥이 좀 아 요즘은 그런 건 없고요. 아 진짜 없습니까? 네. 그럼 뭐 어떻게 꼴통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요즘 가장 힘든 부분이다. 뭐 소화기를 뿌릴 수도 없는 거죠. 네. 예전에 근무 쓸 때 네. 중학교 1학년 재민이가 싸지를 먹자고 하더라고요. 싸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파이트 한번 하자고. 아 그렇습니까? 계급장 뛰고 파이트 한번 하자고. 아 중학생 1학년 재민이가? 네 재민이가. 뭐 소화기를 뿌릴 수도 없는 거죠. 네.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그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제 강 형사님도 이제 사회체육이잖아요. 엘리트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사회체육인으로 봤을 때 이제 범도 용품에 대해서 그냥 뭐 호심탄회 한번 얘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네. 컬렉터님한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한쪽 구석에 쌓아놓으면 이거 좀 치워라 뭐해라 하지만 네. 장식장을 멋있게 넣으면 네. 이렇게 넣으니까 멋있네. 저나 그분이나 알지 못해요. 아, 그분도 몰라요. 그래도 미디어나 뭐 인터넷 네. 조금 그런 게 좀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원래 모난불이 정맞는다고 네. 근데 튀면은 지적이 될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네.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배울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런 거 이겨내셔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검도 용품을 잘 모르고 다나와나 네. 이런 데처럼 통합적으로 좀 뭐 비교해서 네, 그 정도 볼 수 있고 네. 혹은 뭐 또 일본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좀 사이트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네. 저 같은 이제 용품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구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스타일 검도 용품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태극기가 그려진 네. 연수본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씀. 왜냐면은 그 문양이라는 게 패턴이라는 게 하나만 있을 땐 몰라도 여러 개가 있으면 굉장히 예쁜 패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적인 그런 패턴들을 연수본에 접목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바램으로서 이제 지방 쪽에 네. 이제 뭐 저희 이제 전주라도 그런 게 좀 생기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전에도 강사님한테 물어봤지만 뭐 제가 뭐 만약에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 청탁을 좀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제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조금 고민이 돼요. 바쁘신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 너무 좋은 추억이십니다. 아무튼 협조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 한번 드리죠.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웰컴 투 전주. Victory and Challenge. 세현.